개그 욕심이 또 있으세요. 네. 집에 돌아오면 그저 평범한 주부. 그런 할머니가 1년 넘게 수없이 많은 작품을 만들었으니 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예? 재밌는 거. 보여주세요. 재밌는 거요? 예. 어이? 냉장고에서 나온다? 저거 뭐죠? 이게 뭐게? 냉장 보관돼 있던 특별한 작품. 이건 고구마로 만든 상어 새끼. 상어 위에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 공룡인 줄 알았어요.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오징어가 오징어가 먹물을 쫙 뿜었어요. 고구마와 평화 소스에 못 말리는 변신. 스토리가 또 있어요. 작품을 만들 때 할머니는 오직 음식 재료만을 고집한다. 근데 오징어가 먹물 뿜는. 항상 제일 많이 보는 게 야채죠. 야채, 과일 이런 거. 자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걸 갖고 만들자니까 이거고. 야, 이거는 주부가 전문가잖아요. 볶아 먹으려던 가지가 실감나는 진해로, 고래로. 요건 고구마 생쥐. 와, 쥐, 쥐. 밥상에 올라오는 재료만으로도 무궁무진한 작품 세계가 탄생했다. 진짜 잘 만드셨네요. 예술가시네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그런데 갑자기 애써 만든 수탁을 해치는 할머니. 아까 만드셨던 거 아니에요? 빼네요. 다 드시려나 봐요. 이제 먹으려고. 아깝다. 예? 먹어야죠. 이걸 드신다고요? 네, 그냥 버리면 음식 낭비하는 거니까. 욕심 부려 정도 보관하다 버리는 것보단 먹는 게 남는 거란 말씀. 삼계탕 여기다 삼만 넣으면 삼계탕이죠. 진짜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제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서 밥상에 오르는 가지의 수탁. 코드가 맞아요. 할머니가 작품을 가지고 마트에까지 가서 자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아, 이제 죽나보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뭐 이래저래 아프고 우울증도 지났고 목을 들기조차 힘들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외출도 안 하고 집에 푹 꺼져 지내고. 와, 젊었을 때 영어 교사를 하기도 했던 할머니는 유난히 남을 웃기는 걸 좋아했다고. 나빠진 건강 때문에 집안에 갇혀 무기력하게 지내던 중 운동 삼아 조각한 채소를 들고 마트에 갔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에너지도 얻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다. 즐거워 보이세요. 사람들이 막 기뻐할 때, 반색을 하고 좋아할 때, 즐거워할 때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회원 보람이 있구나. 나 때문에 당신이 웃을 수 있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가치도 있는 거고. 다시 할머니를 만난 곳은 한 전통시장. 아니 글쎄 비은심이라도 한게요? 아, 시장인 의인일로? 예, 마트에는요 예쁜 것들만 있거든요. 좀 특이한 거, 재밌는 거를 찾으려고 재래시장을 찾아요. 채소를 고르는데도 할머니만의 고집과 신념이 있었으니. 아니 못생긴 거요. 아주 못생긴 걸 찾아요. 못생긴 거. 특이하게 생긴 거. 네? 특이하게 생긴 거. 저 좀 찌그러진 호박 없네? 보다 좀 삐딱한 놈 없네?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거. 따라오시겠어요? 특이한 거를 찾으시니까 좀 당혹스럽네요. 예. 네. 가지가 묘하게 생겼네요. 뭐 발견하셨어요? 네. 저런 거?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못난이 채소들에만 눈길을 주는 할머니. 두 갈래로 갈라진 무. 찾아보니까 또 맞네요. 요 놈을 보고는 옳다구나 떠오른 영감이 있다는데. 글로브가 금강산이 떠올랐어요. 금강산 기암절벽 거기 여기저기 꽃 피고 그런 거. 암이 되죠. 머릿속에 있던 그림을 무 위에 옮기는 할머니. 요 무가 어떻게 금강산으로 변할지. 이것만 손보면 산과 거친 바위.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한 금강산을 만들기 위해 잠은 잊은 지 오래. 민둥산 위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어나니 못난이 무의 화려한 변신 대성공. 할머님이 아니면 저 채소는 버려졌을 텐데. 다음날 새로 만든 금강산을 들고 마트에 나온 할머니. 네. 네. 금강산에 가을이 되면 이렇게 돼.
아,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보며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직원들. 독도의 범부랄까? 공예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활짝 웃는 모습 보면은 저도 기분이 활짝 펴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한번 웃으면 너도 나도 즐거우니 우려했던 일상에 기쁨이 되지 않냐. 늘 먼저 찾아가는 할머니에게 누가 찾아왔다. 어머니 저 좀 잠깐 따라오시겠어요? 시간 되세요? 어디를 따라가요? 저 좀 따라오세요. 어딘데요? 예? 할머니를 위해 한 마음으로 준비한 깜짝 선물. 할머니 당황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뭐예요, 그죠? 저희 매장을 찾아주셔서 우리 직원들 기쁘게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통화는 기쁨했습니다. 선물을 주셨네요. 당분간은 재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한 사람 한 사람 재미있게 그냥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할머니, 마음만큼은 언제나 청춘. 함께 즐거워해 주는 이들이 있는 한 할머니의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샘솟을 것이다.